불황아 교활을 명분 삼아 수천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를 일삼고 안매장까지 한 선감학원 사건. 뼈아픈 우리 역사인데요. 아직도 희생자의 무덤이 100기 넘게 남아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10월, 과거사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 침해로 규정, 핵심 주체인 국가가 유해 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해 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전격 결정한 겁니다. 공동 묘역이 산성 토양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그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언론 단체, 시민 단체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유해 발굴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안산시 성감동 일대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곳에 가봤습니다. 총 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의 묘역입니다. 여기에는 약 114기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봉분이 눈에 띄는데 안내판이 없다면 무덤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오는 3월부터 유해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발굴과 조사, 감시, 봉안 등의 절차가 약 1년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0년 넘게 방치된 묘역에서 잠들어 있던 희생자들의 유해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모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 지원은 물론 선감학원 예토 연구와 추모비 설치, 추모 문화재 등의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